박상철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박상철! 얼마 전에 한가빈 나왔지 않습니까? 잘 살아봅시다. 네. 그거 제가. 저는 왜 안 써주시고요? 아니, 형, 저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알고 싶은데. 형, 저 진짜. 아니, 그럼 네. 영웅이는 그러면은.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내 사랑의 보금자리.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저는 그럼 어떤 걸 할까요? 제목이라도. 저희는 아무튼 다 같이 저희가 드디어 박상철 선배님과 손을 잡고 프로토의 곡을 곧 출시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아니 왜 이게 지금... 반갑다. 수고하십니까. 야, 너무 오랜만이다. 어? 장마가 시작됐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전국에 계신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 비 피해가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끓일 라면 뭐지? 주부님, 어이! 오늘은 농심 배용동 비빔면입니다. 여기 모델이 누구지? 유재석 선배님. 아, 재석이 형이야? 아, 재석이 형이야? 선배님, 언젠가 저희 라면 한 박스 끼리죠. 나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감자채전 한번 같이 부쳐가지고 맛있는 한 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어우, 예!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제가 에픽하이 트로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뭐 요즘 깡패 형들이 저녁에 전화를 많이 와요. 예. 사실 뭐 힙합도 좋아하지만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꼬맹이 때 불렀던 노래의 오늘 주인공이신 분을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가 선배님을 모르시는 분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또 인생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의 주인공 박상철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박상철! 야,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그 우리 버거 형 워낙 인기가 좋잖아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더군다나 제가 또 뭐 영화에서 네. 깡패 나올 때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제가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조건입니다, 사실. 무조건 가는 거야. 뒤 없어, 그냥 가.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유. 저희가 막 소주 먹고 그러다가 노래방 가면은 선배님 노래 부르면서 야 그래 가자 싸대는 무조건이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네.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요. 근데 저는 네네. 굉장히 네네. 막 오래 본 것 같은. 아 그러세요? 네, 네. 영화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 봐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만나기 오늘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선배님. 정말 많이 본 편안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버거형 TV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또 제가 오늘 또 여기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박수. 고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방송 TV 프로그램도 하시지만 평상시에 뭐 하세요, 선생님? 평상시에는 뭐 운동도 하고 또 이제 곡도 쓰고 곡도 직접 가사도 쓰세요? 가사도 쓰고 뭐 이렇게 네. 얼마 전에 한가빈 나왔지 않습니까? 가빈이요. 예, 한가빈. 예. 잘 살아봅시다. 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어? 어, 저는 왜 안 써주시고요? 아니, 아, 형, 저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잘 알고 싶은데. 형, 저 진짜.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럼 네. 영웅이는 그러면은.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그것도 바꾼 노래. 바꾼 노래, 바꾼이야. 나이에 괴로워. 튕기지 말고 나의 괴로워 사랑하니까. 저는 그럼 어떤 걸 할까요?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제목이라도 뭐. 자, 저랑 함께 좀 가주시죠. 네. 저희가 드디어 박상철 선배님과 손을 잡고 트로트의 곡을 곧 출시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 보십시오. 선생님! 아니 왜 이게 지금 뭐 행사도 많이 다니시죠?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뭐 노래를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선배님, 그러면은 선배님 시트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조건이랑 황진이. 자오가. 자오가. 아. 꽃바람 너무 예뻐 빵빵 노래방 한국의 남자 바보같지만 임영웅 불러가지고 유튜브 네. 조회수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오가 히트 됐을 때는 네.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상부터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돈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히트되고 난 뒤면 좀 괜찮. 좀 괜찮아요. 네, 점점 괜찮아지고. 한 예. 어느 정도 곡당 아니게? 민감한데요 이거. 형님 그럼 네. 취미생활이나 그런 거 있어요? 연예인 야구단 뭐 야구도 좀 했고 네. 뭐 활동을 하고 막 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혼자 하는 운동, 달리기 하고 헬스하고 뭐 왔다 갔다 운동하고 막 그런 거. 골프는요? 골프 이제 최근에 이제 요 완전 돌리는까지 안 하고 두 번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우리가 같이 배우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연락을 좀 올리게 들어. 네네네. 아유 그리고 요 우리 버거 형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들이 여기 오고 싶어 난리더라고요. 아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어, 난리예요. 그 버거 형 얘기할 때. 굉장히 영광된 마음으로 왔어요. 아, 선배 진짜 그런 네. 거 아닙니다. 덕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그 영광된 마음으로 영광을 갔다 왔잖아요. 와! 아, 진짜 갔다 왔어요.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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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원래 또 노래 부르실 때는 되게 싸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너무 다르세요, 사실. 아유,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옛날에 그 신인 데뷔할 때만 해도 네. 약간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대화를 못 나누고 안 어울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리포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3년 정도를 제가 리포터를 했죠. 와, 오래 하셨네요. 연기도 제가 좀 했죠. 재연 연기도 하고. 예, 예, 맞아요. 연기력이 저는 워낙 없어가지고 노래하면서 얼굴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이 나갈 때가 그때 트롯이 어떤 장르가 막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된 장르가 아니라 나갈 만한 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좌우간의 노래가 히트는 좀 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생김새나 또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름도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좌우가 히트되면 보통 가수 이름이 다 끝나야 돼요, 가수들은. 좌욱이 간다. 아, 자욱 씨. 아이고, 무조건 반갑습니다. 그래서 버거 형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게 저는 부러워요. 아니, 아니요. 뭐, 하여튼 선배님 진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제가 선배님 오늘 모셔서 배홍동 비빔면이랑 고양이 삼척 예, 그렇죠. 예, 예. 감자채 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맛있게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라면 한 박스 기리죠. 와. 사실 뭐 히트곡이 없기 전에는 사실 딴따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배님들이나 동료에 비해서 좀 빨리 된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가 보통 지금 50대 중반 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나이대 가수가 제 동료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팬이 없으면 솔직히 연예인이란 게 이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팬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팬분들이 사실 네. 우리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응원해 주시고. 네네. 근데 제가 악플이나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악마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만나봤었죠. 만나보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군대 얘기 한참 난리 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박상철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이거죠. 계속 이제 막 그러니까 나중에 열받더라고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냥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새끼가 군대를 맞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년을 계속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참다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사이버 수사대 네.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틀 만에 바로 잡아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과 받으려고 보니까 그 친구가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대요.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사과만 받고 싶다. 그쵸. 반성문을 한 장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랬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로 동료를 잃은 적도 있고 사실상 그런 게 되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들 이렇게 하는 자기가 나쁜 얘기를 하면 자기도 죄 받아요. 맞아요. 다 본인들한테 돌아가요. 그렇게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이거 저희가 네. 시켜줘서 같이 일을 해줘야죠.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오셔서 저희가 대접팬들한테 일을 시켜줘요. 제가 오늘 여름 옷을 하나 입었더니 작죠? 작아가지고 다리 많이 쪘습니다.
하다. 이제는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와, 비주얼 예술입니다. 오늘 박사진 선배님 모시고 맛있는 또 비빔면이랑 또 감자채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아, 시원하다. 이거 비빔면 할 때 많이 사가야 돼. 입맛이 맛있어요? 아, 저 입이 호강합니다 오늘. 그냥 더위가 싹 날아가고 아주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네. 빨리 좀 하나 주세요. 아, 담배 먼저 주세요. 아니야, 야, 이렇게 먹는 거 맛있네요. 그래요? 먹어봐, 영준아. 맛있다, 맛있다. 간이 잘 됐어. 괜찮다. 와. 선배님 잘 드니까 기분 좋네요. 맛있으시죠. 정말 새롭게 멋진 신사 우리 박상철 선배님 오늘 모셔서 맛있는 라면 한 박스 키리즈 한번 대접해봤습니다. 선배님 오늘 어떠셨나요? 좀 약간 시원시원한 남자의 맛을 느낀 것 같아요. 전부 굉장히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시네요. 뭘도 큼직큼직하게 그 남자의 세계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아, 네. 버거 형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버거 형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무조건 대박나세요. 이야. 저 라면 한 박스 끼니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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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겠다. 아줌마, 딱 주세요.